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대신해서 그렇게 아픔을 느껴줄 수 있는 분이 제 세상에 없잖아요. 엄마 잘 굳게 나눌게요. 세상을 위해서 엄마 하시는 일에 도움드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엄마 지금 경화 언니도 준비 중인데 엄마의 마음은 어떠세요? 두려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해자의 두려움이 엄청 올라와. 살기라. 그러니까 지금 경화하기가 아버지가 광산김씨고 엄마가 미량박씨잖아. 그러니까 광산김씨의 살기 그리고 가해자 살기지. 그 미량박씨의 그 가해자의 그 뺏는 삶, 그리고 가해자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정말 몸이 계속 깔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스텝들 들어보면 왜냐하면 살기가 너무 심한데 그 살기를 보면 되게 두렵잖아. 근데 두려움도 인정을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서 가해자의 두려움이 너무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몸에서 에너지가 두려움 에너지가 웬만하면 내가 이리치가 않는데 몸이 진짜 막 에너지로 너무 쳐서 네. 와 대박인데 엄마 거의 토렌셜은 갱신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이제 요번에는 막 이런 생각도 들어. 아 이번 토렌셜을 하면 내가 완전히 확철되고 하려나 막 이렇게 너무 세게 올라오고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올라. 기대감? 웬 기대감이야? 이제 끝이 그치, 얼마 안 남은. 아유. 모르는 거지. 하하. 본래만이 알고 있어. 맞아요. 영채님이 날 언제까지. 물론 기대하면 안 돼. 편하려고 지금 그런 건지도 몰라. 밖에 추워? 네. 다 씻었어. 얼굴도 맨 얼굴. 입술만 좀 빨갛게 칠하고. 맨 얼굴이에요, 엄마? 응. 오. 촬영해야 되니까 입술만 좀 빨갛게 칠하고. 맨 얼굴. 야. 기다려라 살기야. 기다려라 살기야. 살기. 아주 길고 긴 밤이 될 것 같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긴장한 경화아기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경화아가야 긴장할 거 없어. 어차피 우리는 오늘 죽었어. 긴장할 거 없단다. 오늘 밤에 광산김씨와 미량박씨의 살기와 두려움을 그 아픔을 박살을 내고 내일 아침에는 좀 가뿐하게 일어나면 좋겠지? 어찌 않으면 가뿐하게 일어나겠지 설마. 괜찮아 하룻밤 자고 나면. 그리고 경화가 공부를 게을리한 나가가 아니야. 그래도 꽤 열심히 도를 닦고 용춘이랑 수연이가 그 아가들이 내 옆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좀 수월할 거야. 맞아. 좀 쭉 빠지면 아 우리 스테바가들도 몸이 귀신이네. 무기력해. 네. 아우 개살기구나. 살기가 올라오다가 그 살기 보는 두려움이 올라왔는데 그 두려움도 가해자. 협박하는 가해자 나를. 막 이렇게 계속 협박하고 있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너 큰일 났다 너. 너 어떻게 살을래? 너 그렇게 열등해서. 너 큰일 났네 너. 너 그것도 못해? 너 공부도 못하지? 너 돈도 못해? 너 어떻게 살을래? 너 큰일 났다 너. 너 혼자 외롭게 죽을지도 몰라. 계속 협박하는 애가 있지 마음에서. 네. 큰일 났다 너 하면서 근심 걱정이 있지. 그게 가해자의 두려움인데 평생 그거로 사는 거야. 근데 그거 보는 게 너무 무서워. 맞아. 그걸 버리면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사는 거야. 자기 수치 주고 협박하는 그 가해자의 두려움에. 그게 다 올라왔으니까 몸이 무기력할 수밖에. 기다려라 경화아기야. 기다려라. 와 3개월 동안 내가 무슨 정신으로 세상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밤의 마지막이다. 제발 덜 아프게 해주세요. 덜 아프게 해주세요. 3개월 동안 느꼈던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처음에 받자마자 이렇게 두려워. 그 다음에 열심히 수치가 올랐다가 또 엄청 두려웠다가 엄청 수치스러웠다가 그 진폭을 이따만한 진폭을 파도를 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어제 언니 만났는데 대뜸 한다는 얘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언제 끝나나요? 다들 3개월 동안 다 느끼셨군요. 저는 3개월 동안 엄청 괴로웠기 때문에 시달굼을 당하다가 이제 오늘 빡 유종의 의미를 거둬야 되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한 번 더 해야 한다면 정말 점심을 꼬박꼬박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내가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버렸던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다 올라오니까 한편으로 너무 그분들이 이해가 되고 참여도 많이 올라오지만 그에 비례해서 괴로움도 어마무시하게 올라오니까 그게 3개월 동안 엄청 괴로웠거든요. 수민님의 장명 센스에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토렌셜. 처음에 딱 경매받자마자 토네이도 휘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했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무슨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미친 듯이 에너지를 휘몰아치는데 나가 그래서 내 할 일을 또 다 하더라. 딱 버티면서 경매 받자마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경매 받는 순간부터 마련님이 왜 의단 태풍의 눈 속에 의단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거기서 미친 듯이 괴로운데 딱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상태로 탁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휘몰아치면서 잠재식의 에너지를 쫓기 시작해요. 계속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그리고 이제 그 1개월 전에 이제 그 부경 마음표정에서 제 날짜를 확장을 딱 했잖아요. 그때 한번 다시 또 불지옥을 확 밀어놔 버리는 거예요. 맞아 확장. 그때 진짜 불지옥을 확 밀어놔 버리는데 와 진짜 미치게 정신병원 갈 정도로 두려운데 근데 또 내 할 일은 다 해. 제일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 너무 열등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픈 존재로 태어났었는데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다 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고 싶어.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이 참 많이 났었던 것 같아. 한 며칠간 엄마한테 지금 마음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요즘에 토레자 경매받거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전세계 나라를 구했다. 인복을 타고났다.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나서 이걸 할 수 있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그 감사함이 엄청 올라왔었어요. 이게 내 인생에 한 번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고 한동안은 내가 정말 된 게 맞나? 자다 일어나도 이게 현실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경매받은 게 맞나? 이러면서 막 그래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엄마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막 감사하다는 마음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내 우주에 진짜 목숨을 바쳐서 보은을 해야 될 은인 싶은 그리고 진짜 우리 조상님들께 영채님으로 맞추신 분. 그러니까 저 그때 늘상 느꼈던 마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계속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런 꿈결 같은 시간을 저희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죽으러 가볼까요? 네. 언니 그거 뭐야? 이거 엄마 선물. 아 엄마 그럼 선물 증정식 먼저 해. 너 오늘 지금 나고 내가 있어 분명히 했는데 따라. 이게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 어머 되게 귀여운 거 샀네 여기.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어머 귀엽네. 어머 너무 어울려요.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무 진짜 털 아니에요? 아니 뭐 진짜가 아니 뭐 어때? 귀여운 대지. 어머 귀여워. 엄마 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 내 나이가 지금. 어때? 귀여워? 너무 잘 어울린다. 우아해? 네, 우아해. 우아해. 같지 않아요. 우아해요. 우아해. 애기 같지 않아요. 우아해요. 그리고 안에 지금 우아해. 빨간색이어서 그렇지만 엄마가 코디를 잘 하시니까 하면 너무 여자 기분이. 오케이. 진짜 귀엽지? 지금은 귀엽고 내일은? 오. 야, 짠하자. 앉아. 야, 오늘 잘 자고 내일 무사히 일어나자. 무사히. 야, 너랑 엄마 깨달으세요, 엄마. 자고 일어나면 등도할 것 같아, 나. 아우, 정말 계속 비스게 띄고 살아, 어제부터. 역대급이에요? 되게 세요? 제일 세. 네? 제일 세. 우리가 왜 인재했는지 알았어. 정말 그 충격적인 사실은 저희 엄마의 할머니가 파편이 의심해요. 이제 알았어. 아 살기 그 개살기. 야 광산김 씨, 미량마 씨, 파평민 씨, 내가 7일 떴네 형 씨.
잘 됐네. 박형 민씨까지 이번에 아주 선택시키자. 저 윤석열 대통령. 야, 진짜 어쩐지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왔구나. 진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두려움이 가해자의 두려움인데, 협박의 두려움. 이 색깔 이제 하나씩 골라봐. 그런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슴이 쪼네서. 그 와중에 뜨거운 사람. 아니야, 엄마가 바쁘게서 더 파란 애들. 남색? 엄마 이 색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아름다운데 강렬하고 원색이잖아, 그렇지? 시원하면서도 좀 따뜻한 게 아름다. 근데 대부분 차갑고 두렵고 이런 게 냉살이 두려워. 이것도. 완전 빨강은 뜨거운데 이런 꽃분은 차가운 게 이것도 다 추운. 요거는 조금 그래도 준 거야. 요 두 가지. 호구나. 나머지 세 가지. 뭘 사야 돼? 꺼져야 돼. 미량박씨가 뭘 좋아했을지 그림 맞춰. 미량박씨가 핑크. 저 분홍색이 땡. 파란색. 땡. 난 초록색. 초록색? 주황색. 아 진짜? 가쁘게 갔어. 그러니까 나도 이상하다. 진짜 신기하다. 나도 분홍인 줄 알았어. 왜 좋아했지? 장명조씨가 저 핑크. 그리고 광상조씨는요? 광상조씨는 시퍼런색. 역시. 김영김 씨가 초록색을 좋아했다는 건가? 박형윤 씨는 파란색. 박형윤 씨? 아니지, 광상김 씨가 파란색. 박형윤 씨는 무슨? 박형윤 씨가 무슨? 아, 간호사 같지, 둘이? 뭐? 간호사. 야, 어디 보자. 어, 되게 순백에. 어, 맞는 거 같아. 그치? 어, 되게. 야. 오늘 밤 엄청난 어, 치유가. 환자복 같은 거 보는 것 같다. 어머, 어떡해. 괜찮아. 너 환자인데, 너 어떻게 알아? 아니야, 언니, 간호사 했잖아. 나 환자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그때 종합병원에 갔을 때, 이번에 병원에 갔을 때. 나 그때 이런 환자복이. 너 환자라, 니 잠재의식이. 아니, 내가 딱 들어왔을 때 되게 간호사 같은 거야, 둘이. 야, 환자 아니면 간호사야. 아, 봐봐. 극과 극은 하나니까. 네. 오늘 밤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겠군요. 두 분 마음이 어떠시죠? 전 긴장돼요. 아, 떨려. 내일 아침에. 무사히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래. 내일 아침에 놀래지 마. 무슨 일이 생겨도. 응? 경화 언니는 막 엄마랑 하고 싶은 거 뭐 없었어? 아니 없었어. 아. 얘는 지금 너무 긴장해서. 너무 지금 긴장 불안이 심한 거 보니까 정신이 안 정신이 없고 빨리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어 얘네 지금. 최장시간이야. 와우. 지금부터 그러니까. 들어가면 아침 9시까지 있을 거거든. 역대급. 그럼 역대급. 10시간. 그러면 10시간을. 와우. 되는 거야. 자, 그럼 나가기 전에 사진 얼른 찍고. 간호사. 기상을 찍을 겁니다. 간호사 여러분. 아, 이게 잠깐 마저 앉을 때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간호사 여러분,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래야 사진이 예쁘게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 뭐하니? 깨끗해 지금. 오! 뽀해졌어, 경화 언니.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역대급이었대. 내가 타면 찍 1등이 있어, 얘. 1등! 무조건 1등은 좀. 1등! 축하합니다! 나 사이 1등이래. 얼굴 좋아지지 않았니? 네, 좋아졌어요. 얼굴 좋아졌어요. 어제 시작하면. 괜히 광상유씨 미량박씨의 조합이 아니었어. 파평유씨까지. 파평유씨까지. 아, 장난 아니었어. 와, 온몸이 채찍으로 치는 줄 알았어. 칼로 다 온몸을 난자하는 줄 알았어. 얘 도망갈까봐 도망은 안 가대 그래도. 한숨도 못 자고 얘도 도망갈 수가 없었지. 한숨도 못 잤어요. 혹시나. 그렇지, 엄청 아프니까. 근데 엄마도 얼굴이 좋은데. 나도 좋아? 네. 그렇지, 얘랑 같이 청소는 하지. 나도 그냥 있냐. 어떻게 돼? 맞아. 원래는 토렌셜 다음날 되게 엄마가 아파, 지금 아파 죽겠어. 이렇게 되는데 엄마 지금 뽀송. 엄마 생생하세요. 응. 그래? 응. 뽀얗고 생생하세요. 근데 엄마가 예전부터 약간 그랬어. 엄마 아파 죽겠는데 얘는 왜 이렇게 좋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굴이 난 배반해. 아, 사실 지금 이쪽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 보시면 됩니다. 도망 안 가시는. 야, 본전 생각나서 도망 못 가지? 얘 토렌셜 아마 이거 천만 원만 해도 도망갈걸. 1등 하신 분 셋들 하나. 얘 무서워 지금. 이제 끝났어. 이 아픈 게. 수고했다. 수고하셨어요. 대망의 토렌셜이 끝났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죽다 살아나셨다고? 네,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지난 밤에 어땠는지 짧게 얘기해주세요. 처음에는 엄청 차갑고 엄청 두렵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 막 칼같이 막 몸에서 막 나가니까 되게 아프고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시간은 길고 새벽은 언제였나. 와, 진짜 엄청 괴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괴로움을 뚫고 나면 편안함이 기다리고 있구나. 약간 설레는 기대감이. 엄마가 막 내장까지 다 열렸다고 했는데 막 그게 막 다 느껴졌어요. 그게 내장에서 쿵쿵쿵 소리가 처럼 이렇게 막 그게 저는 이제 엄마가 1년에 못 느끼니까 근데 이제 꾸룩꾸룩 하면 넘어가고 엄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 1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1위 1등 먹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이 1위 돼요. 개살기. 뭐든 1위 하면 좋은 겁니다. 그 이제 토렌셜 끝났어요. 엄마에게 한 말씀? 엄마 근데 이제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저 대신해서 그렇게 아픔을 느껴줄 수 있는 분이 제 생각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엄마와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 집에 와주시고 저희에게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신 성인에서 온몸을 다 바쳐서 희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무엇으로 보답하실 건가요? 엄마 저를 웃게 나눌게요. 이 계절에 어디다 쓰겠어요. 세상을 위해서 엄마 하시는 일에 도움드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